삼성전자가 부문별로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략 회의에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부터죠. 사업 부문별로 글로벌 전략 회의를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까지 부문별 주요 임원 등을 수집해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만에 연말 인사전에 회의가 열렸는데요. 업계는 이 부회장의 재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문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16일부터 18일은 IEM, IT 모바일 부문과 CE, 이 소비자 가전 부문, 18일에서 20일에는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회의가 경기도 수원, 화성, 기흥 사업 등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모바일 부문은 스마트폰 수익성 재고가 화두고, 이 소비자 가전 부문은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점검하고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급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뭐 이 글로벌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이후 사장단 회의만 개최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내일 방한하는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20일까지 글로벌 전략회의를 마치고 21일 오찬을 겸한 사장단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주요 사업 부문별 현안과 목표를 점검하고 세부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